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이 망가지는 세 가지 이유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요리 초보자나 초심자, 칼을 사용하시는 초심자, 그리고 칼을 갈아도 자주 칼이 무뎌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칼이 망가지는, 쉽게 무뎌지는 그런 방법들 세 가지만 골랐는데, 이 방법들 외에도 칼이 망가지거나 칼날이 무뎌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은 가장 쉬운, 가장 흔하게 칼날이 망가지는 그런 방법들만 담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준비물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종류의 칼, 같은 칼이고요. 세 칼입니다. 이 칼을 세 자루 준비를 했고, 여기 보이는 나무 도마, 그리고 플라스틱 도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 칼이기는 하지만 이 칼날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칼이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잘라볼게요. 굉장히 흔한 방법이죠. 세 개의 칼 모두 동일하게 연마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칼날을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날 끝이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당겨서 칼날 끝을 한번 봐볼게요. 칼날 끝부분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칼날 끝이 기계로 연마됐고, 칼날 끝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맞게 연마됐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칼날 끝부분이 반짝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금 거칠게 연마가 됐더라도 날 부분이 충분히 얇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종이 정도나 재료 손질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날이 잘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칼이 망가지는 방법 세 가지 이유를 보시면 이 칼날 끝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망가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여드리기 전에 보통 우리가 칼을 사용하는 칼질이라고 하죠. 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망가지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사용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칼이 어떻게 하면 칼이 망가지고 무뎌지는지 그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 무를 사용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무를 밀어서 써는 방법입니다. 다음 칼이 망가지는 방법도 지금 이 방법과 비교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월 썰기를 하게 되는 칼 사용 방법 중 하나고요. 다음 보여드릴 방법은 당겨 썰기 방법이에요. 당겨 썰기 방법은 방금 밀어서 써는 방법 반대로 당겨서 썰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당겨 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초심자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대로 눌러서 썰어주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보통 사용하고 대부분 밀어 썰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말 초심자, 그러니까 요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밀어 썰기나 당겨 썰기보다는 지금처럼 수직으로 내려서 써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방법도 함께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써는 방법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요리를 하시는 분들 같이 써는 것 같나요? 보통 사용하시는 방법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렸고, 지금 칼날 이 상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면 처음 이 재료를 손질하기 전과 후가 날 성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칼을 어떻게 사용할 때
칼이 무뎌지고 칼이 망가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법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여드렸던 방법인 밀어 썰기. 이렇게 밀어 썰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당겨 썰기. 이렇게 당겨 썰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써는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 안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차이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칼날 손상이 가장 적은 방법과 손상되는 방법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로 밀어 써는 방법, 칼이 손상이 적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에서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밀어 쓸 때 칼 손상이 칼이 망가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칼이 끝나는 지점부터 쭉 밀어서 도마에 칼날 끝이 계속 닿게 되는 방법이에요. 두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그 다음은 당겨 썰기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에서 칼을 멈춰 주셔야 칼날 끝이 손상이 쉽게 되지 않고 칼날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쭉 당겨서 칼날을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도마에 길게 닿게 되면서 칼날 끝이 쉽게 빠르게 손상되면서 칼이 망가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내려 써는 방법인데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굉장히 좀 과도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방법, 다음 칼날이 빠르게 손상되는 방법. 굉장히 잘 보이죠? 네, 이렇게 칼날 끝이 마찬가지로 도마에서 재료를 다 잘랐는데도 도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칼날 끝이 쉽게 손상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나무 도마에서 칼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드리려고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 때문에 칼날이 조금 더 빠르게 손상됐을 거예요. 그럼 칼날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신문지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신문지가 잘리긴 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무뎌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칼날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지만 칼날이 무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칼날 끝부분이 정말로 손상이 됐는지 돋보기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칼날 끝을 보면 살짝 보이는데 쪽이 끝부분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게 있네요. 이렇게 배율을 올려서 보니까 칼날 끝부분이 조금씩 손상된 것 같이 보이네요. 저 끝에 살짝 보이죠? 여기 이 부분이 손상됐는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날 끝부분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곳 손상된 곳을 찾아서 여기 손상됐네요.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서 보면 날 끝이 손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색깔이고 이렇게 날선을 봤을 때 움푹 들어간 부분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줄면 반짝이는 부분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거는 먼지 같은 게 묻어서 지금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 날이 무뎌져서 이렇게 무뎌져서 반짝이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봤을 때 그쵸?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 종이로 테스트하는 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랐을 때는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 끝이 얼마나 이 재료를 처음에 만났을 때 잘 잘리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둥글게 말고 이렇게 내리면 잘 안 걸리죠. 이런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칼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이 무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색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보시기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칼날을 자세히 확인했는데요. 이 칼날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를 잘라보는 방법이 아무래도 직관적이다 보니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칼날이 가장 빠르게 망가지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테일 차이,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칼날이 쉽게 망가지는 걸, 쉽게 무뎌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손상된 칼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재료를 도마에서 이동시킬 때 우리가 이렇게 칼을 밀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재료도 이동시킬 때 이렇게 칼을 밀게 돼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칼을 내가 이 부분에서 사용을 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면은 칼날 끝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밀 때 직각이 되게 이렇게 수직 상태에서 재료를 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면 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손상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썰고 밀 때 살짝 눕혀서 이렇게 밀어주셔야 칼날 끝 부분이 손상되는 걸 조금 더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물질도 들어가 있는데 그 이물질 때문에도 칼날이 빠르게 손상받게 돼요. 망가지는 거죠. 탁탁탁탁 요렇게요. 탁탁탁탁 이렇게가 아니고요. 자, 이게 진짜 칼날을 굉장히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때문에 칼날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스트했던 이 나무 도마 같은 경우는 칼날 손상에 조금 더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손상을 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도마에서 테스트한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 도마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정도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칼날이 도마에 닿았을 때 딱딱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 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칼날이 딱딱한 플라스틱 도마에서 사용할 때 좀 더 빠르게 방금처럼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손상되고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플라스틱 도마에서도 너무 딱딱한 플라스틱 도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혹시나 사용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이 손상되는 방법으로 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손상이 덜 가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칼날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칼 두 칼을 이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도마에서 당겨서 칼날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각 100번씩 하고 칼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플라스틱 도마를 급하게 구하긴 했는데 이 나무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덜 딱딱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두 개의 차이를 확실히 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 100. 자, 100번 안 좋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도마. 하나, 둘, 100. 자, 이렇게 사용을 했고, 날은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아서 플라스틱 도마. 이렇게 칼이 드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은 나무 도마. 한 번 더 테스트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100번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확 벌어지진 않네요. 그래도 플라스틱 도마 쪽이 나무 도마보다는 조금은 더 무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차이는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도마를 갖고 왔어야 되나?